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. 큰 회사엔 파도가 있다고요.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알이 되지 말고 바위가 되라고 하셨죠. 비약이 결백한 거야. 다 아는 사실이지. 문제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증거를 찾는 거야. 식품개발팀에 김기영 대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획안을 낸 거래. 근데 그 사람 김혜미 팀장 대학 동기더라. 6년 전쯤 여기 보건소에 발령받았던 공보이가 누군지 알려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? 저는 이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보려고 해요.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이에요. 두렵더라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.